이번 문제 답을 어떻게 쓰셨는지 보겠습니다. 풀. 남창우 씨 답은 풀이네요. 네 분은 과연 어떻게 쓰셨을까요? 별, 팔, 잠, 죽. 남창우 씨 풀. 다섯 분 모두 다 다른 답입니다. 다양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남창우 씨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문학작품 속에서 풀베개를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꼴 같은 경우는 농사 지을 때 소나 가축을 먹일 때 쓰는 그 풀, 그것을 꼴이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밭에서 김을 맨다고 할 때도 우리가 풀을 메어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풀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 농부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 아닐까요? 아마도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정답이 맞을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의 직업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자, 네 분 또 다양한 답을 쓰셨는데 먼저 박창덕 씨 죽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 김하고 베개에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고요. 네. 꼴에서 소호의 꼴을 죽을 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로 예상했습니다. 최혜진 씨? 저 나머지 두 개는 잘 모르겠고 별꼴이야 할 때 그래서 별도 없습니다. 별꼴이야. 네. 자, 마지막 도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 정답 확인합니다. 풀입니다. 본인 직업과 관련된 문제를 잘 선택해 주셨어요. 제가 선택권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저도 적잖이 긴장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본의 아니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남창우 씨 이제 2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도움말입니다. 샘풀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도움말. 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도움말. 숭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도움말입니다. 두레박. 자, 답을 적어주십시오. 어떤 답을 쓰셨는지 남창우 씨 답부터 보겠습니다. 우물. 남창우 씨는 우물을 생각하셨네요. 네. 일단 샘풀이에서 샘이 있고, 그 다음에 볼,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개를 연상을 했고, 숭늉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 그리고 두레박, 우물에 물을 깃는 박을 두레박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분 답을 봐야 될 텐데요. 네 분 답 보기 전에 다시 한번 현재 점수 네 분의 점수를 확인해 보죠. 최혜진 씨 950점, 이충성 씨 1000점, 최영우 씨 900점, 박창덕 씨 1100점입니다. 과연 네 분 어떤 답을 쓰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두 분 우물, 두 분 그릇입니다. 그릇과 우물. 최영우 씨 그릇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숭늉하고 두레박 다 그릇 모양이어서 생각했는데 우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충성 씨는요? 네, 저도 숭늉하고 두레박에서 그릇을 생각했는데 우물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 없으세요? 네. 자, 정답 확인합니다. 우물입니다. 샘풀이는요, 지심밥기의 하나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농악대를 앞세우고 우물에 가서 물을 좋게 해달라고 비는 일입니다. 자, 2단계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단계 진출자는 남창우 씨, 박창덕 씨, 최혜진 씨입니다. 오늘 함께 응원해준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굉장히 아쉽지만 함께 퀴즈 준비했었던 다음번 남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내가 도전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줘. 아쉬운 도전이었지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는 제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말 충성! 우리말 인기 제3단! 3단계 함께합니다. 3단계는 최혜진 씨, 박창덕 씨, 남창우 씨 세 분의 대결인데요.
제시된 고유어를 보고 정확한 뜻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최혜진 씨에게 먼저 문제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1, 2, 3, 4, 5번 중 선택해 주시죠. 네, 2번 선택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밉쌀, 어떤 쌀을 뜻하는 우리말일까요? 첫 소리 골라주시죠. 2번 니은. 2번 니은. 있습니다. 6번 비읍. 6번 비읍. 비읍도 있네요. 7번 시옷. 7번 시옷. 시옷도 있습니다. 남은 빈칸은 이제 두 개인데요. 3번 디귿. 3번 디귿. 없습니다. 박창덕 씨. 한 번에 가겠습니다. 참외 따위를 서리한 대가로 그 부모가 내놓는 살. 다시 한 번요? 참외 따위를 서리한 대가로 그 부모가 내놓는 살. 자, 박창덕 씨. 참외 따위를 서리한 대가로 그 부모가 내놓는 쌀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박창덕 씨가 말씀하신 답이 맞을까요? 참외 따위를 서리한 대가로 그 부모가 내놓는 쌀. 정답입니다. 박창덕 씨가 공부하셨던 단어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참외서리를 한 집에 찾아가 밉쌀을 내놓으면서 사과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두 문제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 문제 선택권은 박창덕 씨에게 있네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4번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무덕지다. 무덕지다. 과연 어떤 뜻의 우리말일까요? 첫 소리 골라주세요. 9번 쌍시옷. 9번 쌍시옷. 2번 미음. 2번 미음. 쌓여 있거나 뭉쳐 있다. 쌓여 있거나 뭉쳐 있다. 네, 둘 다 맞습니다. 4번 시옷. 4번 시옷. 네, 이제 빈칸이 모두 열렸습니다. 이번에 최혜진 씨가 정답을 말씀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요. 무덕지다. 한 군데에 수북이 쌓여 있거나 뭉쳐 있다. 네, 한 군데에 수북이 쌓여 있거나 뭉쳐 있다. 이 문제 맞히면 신락 같은 희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덕지다. 정답입니다. 네, 산의 눈이 무덕지게 덮여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최혜진 씨. 아까 2단계에서도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올라오시더니 이번 문제도 마치셨습니다. 점수 다시 확인해보죠. 최혜진 씨 1250점, 박창덕 씨 1600점, 남창우 씨 1950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남창우 씨 다음 단계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과연 남창우 씨와 함께 제4단계에 진출할 다른 한 명은 누가 될 것인가? 비계질, 말, 소가 어찌하는 짓이라는 뜻입니다.
최혜진 씨 첫 소리 골라주시죠. 10번 히읗. 10번 히읗. 1번 기억. 1번 기억. 4번 미음. 자, 그리고요? 4번 미음. 4번 미음. 3번 미음. 리을. 3번 리을. 5번 비읍. 5번 비읍. 네, 박창덕 씨. 정말 한숨에 지금 빈칸을 모두 여셨는데요. 설마 한 문장으로 다 말씀하려는 건 아니시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말 소우가 가려운 곳을 긁느라 물건에 몸을 비비는 짓. 말 소가 가려운 곳을 긁느라 물건에 몸을 비비는 짓이라고 네. 하셨습니다. 최혜진 씨. 네. 기회가 올까요? 안 올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네. 박창덕 씨가 아주 자신 있게 답을 외치셨는데요. 비계질.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진출자는 박창덕 씨, 남창우 씨입니다. 저의 우리말 실력이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도전하겠습니다. 다음번엔 꼭 다른데. 알겠어. 우리말 유기 제4단 청년탕의 약초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청년탕의 힘으로 달인까지 간다. 박창덕 씨. 우리말 농사 잘 지어서 풍년가를 불러보세. 풍년 농사의 끝은 우리말 달인 남창우 씨. 네, 박창덕 씨와 남창우 씨 두 분과 함께 4단계 문제 풀기 전에 여기서 잠시 오늘의 시청자 문제 다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오늘의 문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우리말 겨루기 누리집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풀게 될 문제판 보여주시죠. 네, 파란색 길과 노란색 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